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클럽의 이병옥입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백스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백스윙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와인드업이라고 해서 어떤 꼬임의 동작 아니면 힘을 쭉 비축을 해서 없던 에너지에서 뭐 위치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꼬임을 팍 풀어낼 수 있는 이러한 탄력을 만드는 그런 동작들을 만드는 게 이 백스윙이거든요. 즉 무언가 내가 힘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이 동작이 이제 백스윙 동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구라면 이렇게 와인드업 동작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그 골퍼의 성격에 따라서 백스윙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뭐 교과서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사람의 몸은 180도를 운용할 수 있다.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도 그냥 90도로 쫙 돌리고 팔로우스루도 쫙 90도로 돌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는 뭐 어린아이도 안 될 수도 있고요. 거의 일반 성인 골퍼들은 그러한 각을 아니면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왼손 스윙의 성향이 강한지 오른손 스윙의 성향이 강한지에 따라서 이 백스윙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이병옥 골프랩에서는 사상스윙이라고 해서 왼왼, 오오, 왼오, 오왼에서 그 성격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왼손 위주로 치는 골퍼라면 선수들은 왼손으로 들어도 쫙 이 꼬이면서 엄청나게 많이 가고 그로 인해서 회전까지도 가지만 실상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존 람이라든지 아니면 토니 피나우라든지 그런 선수들은 뭐 키가 굉장히 크죠. 190 정도 되지만 백스윙 이거밖에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공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거리는 막 한 300야드씩 날아가죠. 야, 저게 말이 되나?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선수들은 백스윙이 더 커지면 공을 맞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성향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백스윙을 들 때 조금 왼손에 의해서 드는 것 같다 아니면 오른손에 의해서 드는 것 같다를 명확히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백스윙 크기와 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제가 왼손으로 드는지 오른손으로 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은 내가 백스윙이 굉장히 천천히 남들이 볼 때 그냥 일반적인 속도보다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이다 그러면 왼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는 분들은 대체로 오른손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움직이는 거리가 굉장히 짧고 왼손은 쭉 왼팔은 멀리서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일반 그 구독자분들이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그 멤버분들도 지금 웬웬 오오 스윙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멤버십 2 그다음에 옥초보 시리즈에다 브록을 같이 걸어 놓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갈 때 나는 왼으로 치는 것 같다라는 분들은 절대로 천천히 간다고 해서 많이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쪽에 90도 이상을 써버리면 여기에서 회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백스윙은 가급적 작게 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왼 엄지로 거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만 들고 몸을 빨리 돌려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왼손 형태의 스윙을 가지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연습입니다. 다시 여기에서 백스윙을 왼 엄지로 제가 든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왼손으로 들면 돼요. 왼손으로 드는 대신에 손으로 후려치는 게 아니라 몸을 최대한 빨리 돌려서 그 왼 엄지가 스타트를 하는 이 트리거 역할을 해주면 그 힘을 받아서 몸이 회전을 하면서 치는 게 이 왼손형 스윙의 골퍼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치고 있는 분한테 왼손 몸짓을 가르치고 왼손으로 치고 있는 분들한테 오른손 몸짓을 가르치면 이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백스윙이 작다,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치나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여기서 왼손으로 조금만 들어도 빨리 몸을 이렇게 돌리는 형식의 스윙을 해주게 되면
바디 턴도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그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스윙이 빠른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요, 제가 그랬죠. 이쪽도 90, 이쪽을 90을 다쓸 수가 없다고. 보통 우리가 만약 한140 정도 쓴다 그러면 이쪽을 90 쓰면 나머지 50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오른손으로 치는 사람은 이 회전을 하면서 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냥 높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치는 사람은 최대한 스윙을 오른손으로 높게 들어 올려야 돼요. 왜? 오른손은 위에서 밑으로 후려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빨리 회전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서 높게 하고 밑에서 끝내주는 이러한 스윙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사상 스윙에서는 가르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병옥 골프랩 멤버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 성향이 이러니 그걸 따라가려니 잘 되는 사람들은 아주 잘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잘 치고 어떤 사람은 못 칠까요? 잘 되는 사람은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몸의 그 합이 잘 맞았던 거고. 그러니까 뭐 A형이면 A형, 피가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안 맞는 거죠. 오른손이 발달한 사람들은 굉장히 높게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멈춰주는 패턴에 스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구분을 한다면. 근데 여기에서 뭐, 그럼 저는 회전까지 해서 잘칠수 있나? 있죠. 있는데 회전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내리고 이것까지 막 피니쉬를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은 피니쉬가 여기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조금 들어도 풀 피니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높게 들고, 높게 들고, 이런 식으로 뭔가 찍어 치는 듯한 이런 느낌, 이걸 완전히 구분해서 여러분 플레이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멤버분들도 지금 웬웬 오오 하고 계신 분도 내가 어떤 타입인지에 따라서 치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셨죠? 그리고 그런 질문 하실 거예요. 칠때웬 오오 웬도 있는데 그럼 어떤 겁니까? 백스윙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웬하고 오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백스윙 크기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이 웬이면 작은 백스윙, 백스윙이 오면 큰 백스윙으로 반드시 구분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멤버분들은 제가 지금 드린 팁으로 연습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그냥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내 스윙의 형태를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구분해서 연습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